A의 의미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fx에서 2라는 함수를 뺀 거에 대한 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분리를 좀 해보면 0에서 1까지 fx랑 2를 0에서 1만큼 적분하면 2가 돼요. 아, 뺄 셈이구나. 빼기 2. 이런 게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알수 있는 건 0에서 1까지 fx는 a 플러스 2인데 a가 5라 그랬으니까 7. 그 다음 b의 의미는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2라는 함수에서 fx를 뺀 거를 적분한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를 1에서 3까지 하면 4가 되고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fx가 되고 b가 32라 그래요. 그래서 옮겨 보면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fx는 마이너스 28이어야 되고. 그래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fx는 0에서 1까지랑 1에서 3까지 더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7 빼기